안녕하세요. 나는간의 노하우로 자동차 정보와 자동차 보상 지식을 공유해드리는 자동차 보상 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녕하세요. 상대방 화물차가 추돌하여 제 차는 심하게 파손되었고 저는 입원 치료 중입니다. 사고당한 차는 KO 하이브리드입니다. 보험사에 수리하기 싫으니 다른 차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전손 처리는 어렵고 수리를 하라고만 하면서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 것이 더 화가 납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온 사이 사설레카에서 견인하여 제가 모르는 공장에 차가 있었습니다. 수리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수리가 가능하므로 수리를 할 건지 묻기에 보류시켰습니다. 수리는 정말 하기 싫은데 꼭 수리를 해야 한다면 서비스 센터에서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고민하다 유튜브 자동차 보상쌤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고 사진, 자동차 등록증을 채널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전송하여 주신 사고차 사진을 보니 사고 당시 충격이 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청룡 차량은 후미를 강하게 충격당한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외관상은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손해를 해봐야 실감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원인은 후반바의 충격 완화 작용 때문입니다. K5 추돌 견적을 본다면 주요 골조 부위 손상이 있고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사이드 멤버, 리어 휠하우스 등의 손상이 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차량의 스펙은 K5 하이브리드 2세대 노블레스로 확인이 됩니다. 시세는 연식 주행거리 등을 감안한다면 약 2,000만원으로 평가됩니다. 수리 예상 수리비는 서비스센터 기준 약 1,200만원 예상이 됩니다. 현재 입고된 공장에서는 분해 전 대충 문대정으로 불러들인 것 같고 서비스센터와 수리비 차이는 정비 공임이 2배 정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리비 예상액이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정상적인 추정 전손, 경제적 전손은 어렵습니다. 만약 수리를 꼭 해야 한다면 지금의 일반 정비 공장에서 하실 건지요? 아닙니다. 사고 당시 구급차에 실려 보험사 견인 서비스가 아니라 사설 레카 업체에서 견인하여 입고한 공장이라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수리를 하게 된다면 서비스 센터로 이동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차량을 지금 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서 발행을 요청하십시오. 사고당한 차를 서비스 센터로 이동을 하였는데 수리를 한 후에 견적서 발행을 하겠답니다. 몸도 아프고 자동차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한데 대신하여 보험 처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이 원하는 견적을 거부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선견적 제도가 있는데 소비자는 무시를 당하고 있어 사회 문제입니다. 몸조리 잘 하시고 자동차 보상 문제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시면 치료기간이 길어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상은 나중에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손해사용사 처리 의견입니다. 사고 피해로 내 차가 대파된 경우 최초 입고 공장이 중요하고 최초 견적서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인사사고로 입원을 한다고 가정하면 큰 병원 대 작은 병원 치료비 차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보험사는 큰 병원에서 치료비 지급 예상액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큰 병원 환자에게는 어떤 반사작용을 하게 될까요? 조기 합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피해 자동차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정비 공임 수가 차이가 2배 이상 되므로 K5님 차량은 견적서를 받든 못 받든 현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서비스센터로 이동을 잘 하신 겁니다. 서비스센터 견적서 없이 수리비를 손해 사정하고 기타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잘 받아내어 K5님은 전체 금액에 만족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나뭇가지 재리지 마시고 전체적인 숲을 보시라는 말씀에 공감하셨습니다. 내 손에 쥐는 돈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없었더라면 하여보지만 나에게 이미 사고는 발생하였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하루라도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신뢰와 공감대 형성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한 분의 손해라도 줄여드린 사례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공격에 처했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이론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시면